이번 컨텐츠 만들면서 항상 컨텐츠 만들기 전에 이제 키워드를 이렇게 서치하거든요. 그냥 이번에 컨텐츠 서치하다가 눈에 탁 들어오는 게 무신사 냄새라고 해서 무신사 냄새 없애는 법, 무신사 진단법 그렇게 해서 쇼츠랑 틱톡 뭐 그렇게 툭툭 튀어나오더라고요. 무신사 냄새 난다는 말은 결국은 개성이 없는 룩을 연출한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오늘 내가 알려주고 싶은 포인트는 어떻게 하면 스타일링을 할 때 개성이 있는 룩을 연출해낼 수 있을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해볼게요. 첫 번째 룩, 저번 주까지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저번 주까지 카우아트나 반바지 쇼츠 입고 돌아다녔다니까요. 여기에다가 이 룩이 요즘 제가 가장 많이 입고 다니는 룩인데, 요즘 날씨에 딱 입기 좋은 웨이트에 브러쉬된 플래너 셔츠인데 직구 가능해요 빔스에서. 내가 UR을 달아놓고 요즘 이렇게 지금 잠깐만 날씨가 좀 더 쌀쌀해지면은 이렇게 터틀넥 안에 입고 쉐키처럼 다니면 딱 좋은 웨이트의 플래너 셔츠예요. 내가 이 플래너 셔츠를 추천해 주는 이유는 일단 블랙이랑 브라운의 체크 컬러 콤보랑, 그리고 여기 팔꿈치랑 여기 이쪽 컬러에 코듀로이 배색이 되어 있어요. 이런 디테일들은 보통 워커웨어에서 나오는 디테일이거든요. 이런 디테일을 쓴 이유가 있다고. 그게 트렌드니까. 그런 디테일을 쓰면서 또 브라운 컬러를 쓴 이유도 브라운, 베이지, 크림 그런 컬러들이 다 요즘 올드머니 룩, 화이트 럭셔리 룩에서 나오는 자연 친화적인 컬러 톤이란 말이에요. 그 컬러 톤까지 써서 전형적인 플래너 셔츠에 있는 패턴 컬러를 바꿔서 과하지 않게 톤 다운된 셔츠를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눈에 띄죠. 그리고 또 내 눈에 띄어서 저도 입고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주는 거고, 또 새로우니까. 그리고 새롭지만 또 과하지도 않고. 이걸 예를 들어서 터틀넥만 입었다, 이렇게 이 터틀넥이라 이렇게 입으면은 뭐 제가 옷 잘 입었네? 라는 소리가 안 나온다고요. 그냥 무난한 거, 심심한 거야 그냥. 근데 이렇게 플래너 셔츠랑 섞어서 입어주면은 그냥 전체 무드가 확 산다고요. 그게 오늘의 포인트라고요. 개성 있는 룩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에서 얘기했던 현재 트렌드의 무드와 컬러까지 그리고 핏까지 들어간 아이템들 하나 정도는 전체적인 룩에서 녹여서 입어주면은 전체 룩이 달라진다고요. 그리고 나는 바지는 빈티지 카하트 더블니 더 캔버스 그리고 팀버랜드 부츠 워커웨어 무드가 배어나 있잖아요. 근본이니까 전혀 이렇게 엇박자가 나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핏 자체도 루스한 핏으로 입고 있고, 제가 허리가 31, 32 그러는데 지금 이게 36이거든요 뭐 항상 얘기했지만 이렇게 더 캔버스 바지가 툭 떨어지는데 잡아줘서 허벅대, 종대 다 커버가 된다고요. 이거 다리도 길어 보이고 쭉 해서 또 티브랜드 부츠까지 신었으니까 얼마나 더 좋아요. 항상 올 블랙이나 모나밀루 보다는 이렇게 지만 같은 톤으로 되어 있으면서 임팩트가 있는 부분을 살릴 수 있는 아이템이랑 섞어주면 훨씬 보기가 좋다고요. 나는 여기에다가 이제 모자 써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파우치, 액세서리 여기에다가 이제 전화기 넣고 뭐 안약 넣고 뭐 그러거든요. 이걸 하니까 나 또 좋은 게 전화나 잃어버릴 걱정을 안 한다고. 무통도 막 들어가고 되게 편하더라고요. 기능성도 좋고 뭐 색은 좀 지나간 것 같고. 그래서 이거 내가 어디서 구하는지 이것도 내가 UR을 달아놓고 이렇게 해서 다닌다고. 나쁘지 않잖아요. 응? 정리하면 너무 블랙 모나밀 룩으로 가지 말고 트렌디한 아이템 하나 잘 섞어서 전체 분위기 맞춰가지고 옷 입고, 그리고 액세서리 같은 거 하나 포인트로 딱딱 한 방울씩 떨어뜨려 주면은 끝이라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He told him get up out the car, hit him with the shotty. That 12 gauge gave him life in the 12th grade. I tried to write him, but we ain't on the same page. I caught him slipping. 두 번째로, 내 앞에 이렇게 입은 사람이 지나간다고 쳐봐요. 그럼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 제 신발 색깔 괜찮네 이러고 말 거라고. 근데 이렇게 조끼 하나 탁 걸쳐주고 지나가면 나는, 야, 쟤 감쪽 있네. 괜찮네. 저렇게도 있네? 핀스트라이브 셔츠를 저렇게 입었네? 라고 할 거라고. 그렇듯이
이 조끼 하나로 효과를 크게 볼 수가 있어요. 베스트는 사실 봄, 가을, 겨울 세 계절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아이템이에요. 나도 조끼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활용도가 좋기 때문에. 가을 봄에는 이렇게 하나씩 단품으로도 있고 또 겨울 되면 이너로 입으면서 충분히 보온성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좀 더 있으면 패딩 조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고, 그렇듯이 이 조끼 아이템을 활용만 잘 하면은 크게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요. 이 조끼 하나 입고 없고가 큰 차이라는 걸 눈으로 확 볼 수 있잖아요. 이번 조끼는 나일론 면 혼합사로 짜여진 조끼인데, 조끼는 소재에 따라 또 느낌이 틀려져요. 분위기도 달라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나일론 면 혼합사인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 아웃도어 느낌도 날 수도 있죠. 이거는 혼합사기 때문에 이렇게 구겨고 가지고 막 방구석에 집어넣어도 괜찮다고. 구김도 별로 안 가고 그래서 활용도가 더 좋아. 그리고 이제 안에 라이닝 같은 것도 있는 스타일인데, 캐피탈 제품 건데 이렇게 편하게 집에서 있다가 뭐 사오라고 그러면 이렇게 입고 있다가 동네 슈퍼에 뭐 사러 갈 때 이거 하나 딱 걸치고 모자 하나 걸치고 나가면 끝이죠 뭐. 아니면 동네 커피 마시러 갈 때도 좋지. 이렇게 보면 편안해 보이고 그래도 패션 감성을 놓치지 않는 그런 룩이잖아요. 이렇게 괜찮은 아이템 하나 얹으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패션 감도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고요. 이렇게 소재에 따라서 분위기가 확확 바뀌는 조끼를 잘만 활용하면은 심심한 룩에서 1단계, 2단계로 점프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니까 한번 활용 잘해서 여러분들의 감성을 보여줘봐요. 조끼 잘 활용하면 재밌다니까. 연출할 때도 룩이 탁 바뀌어서 재밌어요. 한번 해봐요. 세 번째, 이제 아우터를 얘기할 텐데 아우터는 중요하죠. 그리고 또 가격이 무겁기 때문에 살 때도 신중해야 돼요. 나는 이번에 그냥 가을 겨울 통틀어서 재킷을 산다고 생각하고 자크무스 캔버스 워커 재킷을 샀는데, 이걸 결정적으로 사게 된 이유는 시장 조사를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리서치도 하고 지속적으로 보여왔던 게 뭐 오늘만 예를 들어도 아까 맨션에 나왔던 플래너 체크셔츠의 코드로이 디테일도 있었죠. 그리고 카하트 디트로이트 재킷 리서치를 쭉 해보니까 일본에서는 빔즈라는 브랜드에서 아까 봤던 플래너 셔츠의 코드로이 섞은 워크웨어의 DNA를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 풀었고, 또 한국에서는 에스플레나지에서 워크 재킷이랑 셋업으로 이미 나왔고, 이번에 자크무스도 봤더니 이런 형태의 더 캔버스에 코듀로이 디테일 들어가 있는 재킷이 있는 거예요. 그저께.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고 우리는 센스에서 샀는데, 화이트 럭셔리 룩과 워크웨어 룩이 서로 잘 섞여진 비빔밥 같은 아우터가 있길래 자크무스를 산 거예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일본의 빔즈, 한국의 에스페나지, 프랑스의 자크무스, 이 세 나라, 세 브랜드에서 비슷한 디테일을 가진 아이템들이 나온다는 것을 보면은 올드머니 룩은 이미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었고, 또 워크웨어도 기본적으로 쭉 깔려있는 맨즈웨어의 DNA잖아요. 그게 잘 합쳐져서 짠 하고 내 던진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자켓 같아서 이번에 구매를 했다고요. 사실 나는 아우터를 구매할 때 특히 블러존 같은 경우에는 세 시즌을 입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봄, 가을, 겨울까지. 오라리 울 바라쿠다 재킷이었다고요. 그것도 봄에 지금 찍었는데 이번에 가을에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거기에다가 파카를 입든지 아니면 코트를 입든지 이너로 또 입을 수도 있잖아요. 추우면. 그렇듯이 봄, 가을, 겨울을 갖다가 다 아우를 수 있는 놈이기 때문에 최소 5년 이상은 사용할 수 있어야만 되는 아이템이니까 가격, 그건 사실 상대적인 거니까 그건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사정에 맞춰서 조금 퀄리티가 있는 걸로 찾아보는 걸 추천드린다고. 가격이 좀 비싸니까 나는 에스피나지 입어봤잖아요. 소개도 시켜주고. 그래서 에스피나지 괜찮거든요. 에스피나지 충분히 괜찮으니까 그 가격대에 가성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괜찮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제가 카하트 디트로이트 재킷을 샀어요. 빈티지 이베이에서. 그 인스타도 올렸는데 저는 또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옵션이 있으니까 생각해보고. 바지도 워크웨어 기반을 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선이 굵게 짜여진 코듀로이 팬츠 브라운 컬러로 스타일링 해줬고, 전반적인 컬러가 묵직한 브라운 컬러 톤이잖아요. 모자 벗고 하객 룩, 데이트 룩, 출퇴근 룩, 소개팅 룩 그런 데까지 다 활용할 수 있는 놈이라고요. 아주 활용도가 높다고요. 룩을 앞뒤로 본다면 이 정도? 이게 48 사이즈예요. 미디움? 굉장히 크게 나온 거죠. 48 사이즈고 중간에서 약간
선이 엇나간 라인이 있어서 디테일도 있고, 그 다음에 파켓 보면은다 약간 디자인적인 요소가 있죠. 컨템포러리 같은. 그래서 아우터는 추천해 주는 거는 워커웨어와 올드머니 룩, 화이트 럭셔리가 잘 융합된 합쳐진 그런 아이템들이 보이면은 하나 건지는 거 추천합니다. 오늘 주제 기억나죠? 네, 오늘 주제가 나만의 개성 있는 룩 만들기. 패션에 관심이 있어서 막 입문해서 스타일링하고 옷 입는 거에 맞들여서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갈 분들이 너무 과하지 않고 또 너무 심심하지 않은, 그야말로 한 끗 차이로 조금 더 센스 있게 달라질 수 있는 룩들을 한번 소개시켜줘 봤는데, 그러니까 패션 시장에서 트렌드가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장점이에요. 왜냐하면 트렌드라는 건 새로운 흐름이잖아요, 계속. 그래서 조금 편안하게 지속적으로 내가 입었던 스타일이 그 트렌드가 새롭게 옴으로 해서 내가 봤을 때도 약간 올드해 보이고 칙칙해 보일 수가 있게 만드는 게 바로 트렌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패션 시장에 트렌드가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장점이고, 그걸 또 잘 활용하면은 우리 자신한테도 굉장히 좋다고요. 이번 컨텐츠 만들면서 어디서 주워들었는데, 편안함은 독이래요. 너무 편하다 보면은 발전이나 나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편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편안한 걸 잠시 좀 즐기다가 그 다음에 한 단계 또 뛰어넘어가기 위해서 또 열심히 애쓰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단계 또 뛰어넘을 때 그 성취감을 즐길 수 있어야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을 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조금 트렌드라는 걸 좀 크게 부여해서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봐줘서 고맙고, 난 오늘도 구독, 좋아요, 땡큐. Peace out.